오늘 가정에 대하여 종합편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는 참여자가 되기 때문에 설교자와 함께 가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그 말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함께 듣고 함께 그 길을 가면서 웃을 때는 웃고 슬플 때는 그 마음에 함께 동요하면서 가면 우린 여행을 하는 것과 같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여행을 함께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지루함이 없다는 거죠. 오늘도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영역이요 거룩한 영역이요 보배로운 장소라고 하는 것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인들에게는 교회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한 장소로 여겨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가정을 소홀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서 자기 집단만 위에서 한다면 가정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자기 집단에 유익한 것만 그거를 원하여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오늘날 기독교회를 사이비와 같이 그 종류로 몰아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교회도 소중하고 가정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므로 정통 기독교회에는 사이비와 이단과 같이 그런 것으로 함께 싸잡아서 가는 것은 오해하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교회와 가정은 연관이 있어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곧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교회요.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하실 때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으로부터 하와로 인하여 시작된 것을 가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게 하시고 섬세하게 하셨는가. 우리가 보면은 유치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얘들아 첫사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 했더니 저요 누구지? 그랬더니 아담이요. 아 그래 아담이 맞다. 그런데 그 부인 이름이 뭐냐 하는데 부인까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들더니 저요 마담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담과 마담이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곳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가정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 그들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그런 성인으로 만드시고 아담도 하와도 이와 같이 결혼 혼례할 수 있는 성인과 같은 자로 세우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며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 가정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그거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아니하든 똑같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장소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3년 전에 만약에 예수를 믿었다면 그 이전에는 4년 전에는 여러분도 불신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이 5년 전에 예수를 믿었더라면 6년 전에는 불신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를 안 믿는 가정들은 지옥자식이다 뭐하다 이렇게 정죄하기 전에 그들도 예비성도라고 생각하시고 그들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그런 신령한 영역 안에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예비성도로 보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 탄생되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가정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결혼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탄생이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결혼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는 거라는 거지요. 우리가 운전 면허를 딸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면허를 따기 위하여 운전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무면허로 운전을 해서 우리 성도를 데려다 줘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아뿔싸 그 앞에 검문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검문소가 있는데 경례를 붙이고 면허증을 검사하는데 야 큰일 났다. 이거 못하면 좋을까? 우리 안 식구는 옆에서 놀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막 난리가 났는데 저도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만나자마자 딱 경찰을 보고 하는 말이 아 이게 교회 차인데 우리 성도를 데려다 준다 그랬더니 아 그냥 가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너무 그냥 거기서 아주 뛰는 가슴을 가지고, 근데 갔다 오는데 또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있는데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아까 그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자마자 지금 갔다 오는 거라 했더니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야, 이게 죄 짓는 것처럼 면허증을 보자고 할까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런데 그 후에 면허증을 땄어요. 그 건물을 지나가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있던 거예요. 보여드릴까 하는데 그냥 가라고 하는데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면허증을 따는 순간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면허증을 딴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면허증을 준 것은 모범 운전자증을 준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운전을 해라 하는 것과 같이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부터 이제 가정을 이루어 책임감, 의무감, 권리, 행복 모든 것들을 갖고 살아라 하고 허락을 받은 것이 결혼식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식과 동시에 이제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권리만 생각하지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죠. 결혼식 할 때 서약을 다 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곳이든지 함께하겠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지만은 대부분 살아오면서 이 서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아니하고 그 서약을 깨물어 인하여 가정이 풍비박산되어지는 부분들을 없지 않아 보게 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다 하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우선순위에 놓아야 하는지, 가정이라고 하는 것에 안에서는 모든 생활 안에 양보도 있어야 되고 배려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때에 내 거를 포기해야 하는 결단도 필요하다는 거지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공산주의의 폐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정을 파괴한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하나씩 하나씩 파괴되어지니까 온 나라도 한순간에 파괴되어지고 폐망으로 가게 되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단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직장을 소유했는데 그 직장으로 인하여 가정을 잃는 다면 버려야 됩니다. 사업이나 어떤 명예와 권력 따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가정을 잃어버릴 수 있다면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어떤 것이 소중하고 어떤 것이 우선순위에 있는지 그거를 깨달아 알고 그거를 앞에 세워둘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가정을 세우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자들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요, 부부가 될 때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거니까 그 가운데에 부부로 되어질 때에 중매쟁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압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 대하여 중매쟁이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셨어요. 중매쟁이 같이 그 여자를 만드시고 성인으로 채우신 다음에 비슷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를 이끌어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19장 6절에는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만나서 눈마저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감정과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중매자이가 되셔서 우리는 우연하게 만난 것 같아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매 쓰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결단코 신앙인들이 가정을 소홀히 여길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 물론 전통 결혼식도 한국의 전통 결혼식이 있지만은 그 전통 결혼식도 하나의 성경적으로 해석이 필요하지만 오늘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 가운데 예식하는 신식 결혼식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십니까? 바로 신랑이 입장을 합니다. 신랑이 입장할 때에 때로는 검은 양복을 입습니다. 곧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흰 옷을 턱시도를 입을 수도 있어요.
턱시도를 입고 한 그것은 곧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령한 우리 교회의 신랑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신부의 입장이 있어요. 예수께서 먼저 신랑 입장하듯 공중에 재림하시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 재림하시는 그때의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는, 들림을 받는 신부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랑 입장이 있고 신부가 입장을 하는데, 그 신랑 앞에까지 오기까지는 친정아버지가 소를 붙들고 그 가운데에 신부를 끝까지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 안에는 주례자는 하나님이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신부는 교회되는 곧 신부되는 교회를 뜻하는 것이요,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친정아버지는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 신부의 소를 잡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교회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관객은 천사들을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 신부가 쓰고 있는 면사포는 성경의 면류관을 말합니다. 드레스는 세마포를 말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것, 바로 우리가 부케를 들고 있는 종려나무는 처녀라는 의미로서의 그런 신부의 모습을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랑을 맞는 신부의 모습과 같이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곧 세마포를 입은 것은 오늘날 웨딩드레스를 입은 것과 같은 그런 거룩한 옷을 입은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말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인도하지 않는지 그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느껴지지는 못할 수 있어요. 성경에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이 나옵니다. 아주 유일하게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단어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으며 그거를 읽는 사람들은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와 모든 매장 매절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그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자신이 세워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은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깨달아 아셔야 한다는 거지요. 가정의 불행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빠질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핑계대고요, 원망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젖혀놓고 그 행복을 사단에게 빼앗겨 불행한 가정으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음식을 먹어도요, 어느 때부터인가 음식을 먹어도 그 중에 제일 우리 집에서, 아니 밖에서 하는 거야 뭐 천차만별이고 뭐 한도 끝도 없지만은 집 안에 있는 것으로 먹게 되거나 하면은 제일 좋은 것부터 먹습니다. 제일 좋은 것부터. 왜냐면은 그거를 미루다가 못 먹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싱싱한 거 지금 먹어야지, 네 나중에 먹지 해놓고 나중엔 시들은 걸 먹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오늘이 거룩하고 오늘이 행복하다면 오늘 이것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좋을 때에 여러분이 누릴 줄 알고 가장 좋을 때 이거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것이지 뒤에 다른 때에 이렇게 뒤로 미루는 것은 절대로 현명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의 모습이 어떨까?
천국 갈 때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한다. 이 땅에서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고 있는데 자, 그럼 그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어린애로 갈까? 어린애로 지금 있는 사람은 어린애로 살까? 아니면 노인 양반들은 더 늙어지고 머리가 백발이 돼서 이 다 빠진 모습으로 천국에 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냐고 성인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날 마지막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주 앞에 갈 때도 죽은 자는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홀연히 변화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이 결혼 정년기 같은 성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아멘. 우린 그와 같은 그 나라를 사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곧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의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정을 이룰까? 여러분의 목적이 뭡니까? 가정에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출세하려고? 편안하게 살려고? 아니면 부자가 되려고? 그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모든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들이 이와 같이 서약한 대로 함께 있어줘야 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에게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녀들이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보는 기쁨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라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라 하고 데려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하여 내가 아무리 잘 키워도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다고 섭섭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한순간에 사랑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온통 마음이 그쪽으로 가면서 잃을까 봐 두려워 하고 있는 반면에 부모에게는 소홀한 것에 대하여 섭섭함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것을 자녀들은 부모에게 대하는 것을 소홀히 대하지 말아야 하고 부모는 자녀들이 그와 같이 짝을 찾아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복으로 여기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 대하여 건강한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들에게 보여주고 지도해 주는 것이 옳지 그 아이들을 저주하거나 그 아이들에 대하여 그거를 섭섭하고 서운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천국을 왜 가고 싶을까? 천국에는 자 아멘합시다. 천국에는 사랑이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왜 그 나라를 동경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겠어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도 기쁨도 은혜도 행복도 충만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이 하늘의 그 복과 은혜를 행복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할 때 엄마 아빠 천국에 대하여 믿는데 천국은 어떤 곳이야? 라고 물을 때 우리 가정 같은 곳이야 우리 집 같은 곳이야 우리 집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랑이 있어, 은혜가 있어, 기쁨이 있어, 행복이 있어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지. 자기 아들을 두고 이 왼수 덩어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왼수라 그러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가정이나 이런 것을 그렇게 행복의 가정으로 보여줄 수 없다면 이거 이같이 불행한 일이 어디 있는가? 가정은 하늘에 있는 행복의 장소를 보여주는 것이요 그 행복을 연습하는 것이 가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험하고 세상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상처가 될까 봐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이러한 행복과 사랑을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주례사, 선포되어지는 주례사의 말씀이 9절이 있습니다. 24절을 보게 되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첫 번째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두 번째 그의 아내와 연합해서, 세 번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부모를 떠난다. 두 번째로 연합한다. 세 번째 한 몸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2장 18절의 말씀을 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돕는 배필은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인만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의 돕는 배필이요 남편도 아내의 돕는 배필인 것처럼 아내도 남편의 돕는 배필로 같이 서로에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배워야 됩니다. 가정에 있는 그것 고장나서 못 쓰는 가전제품도 있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사용설명서를 몰라서 못 쓰는 운동기구도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도 기능이 너무너무 무궁무진한데도 몰라서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결혼하기 전에는 연구합니다. 아내를 연구하고 남편을 연구하고 서로가 그렇게 될 예비신랑 예비신부를 위하여 거기에 대해서 아주 연구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굉장히 그런 마음을 갖더니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연구를 그치고 그 다음부터는 행복해지는 거기에 대하여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집도 다 그런데 우리 집이라고 뭐 다를 바가 있으랴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 분명한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의 삶도 배워야 하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배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동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러면은 다이어트 됩니다. 이러면은 살 빠집니다. 그렇고 자기는 하나도 안 한다면 왜 살이 빠지겠어요? 각각 건강하는 거는 운동해야 되고 뭐하고 알기는 잘하는데 행동하지 않으면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죠. 교회에서는 일러주고 매뉴얼을 알려주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매뉴얼대로 행동하는 건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원양 어선을 타고 먼 바다로 가는 사람 가기 전에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을 만났을 땐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에게 알려야 되고 어떻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이 모든 위기 대처 상황들이나 요령들을 다 배우고 숙지하게 합니다. 그건 이론만 가지고 있지 원양 어선을 타고 먼 바다에 갔을 때 알고 있다고 풍랑이 없습니까? 알고 있어도 풍랑은 옵니다.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는 풍랑이 올 때 그때 아는 자는 그거를 잘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 거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거기에 완전히 다 어떻게 할 줄 몰라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그거를 지나버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모든 일에는 의무가 있고 권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결혼 정년기라고 해도 그가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책임감과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게 비롯되는 거죠. 왜 미성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직까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학생 인권 조례라고 하는 걸 기독교회가 왜 반대합니까? 그 조항을 보면 전부가 권리는 있는데 의무가 없어요. 의무에 대한 것들은 다 빠져있고 오직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의 권리를 다 줘라.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의 아들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들이 거기에서 하도 자전거를 타고 싶었어요. 자전거를 사달라고 그래서 그 생일날 큰 맘 먹고 목사님이 자전거를 사줬는데 두 시간 만에 시체로 돌아왔어요. 자전거를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자전거를 맡겨 그것으로 한 순간에 그 목숨을 끝나버리고 말더라는 거죠. 아이들에게 모든 거 행복하니까 다 해주라. 제가 아는 극동방송에 찬송 인도자 그분의 간증 듣고 또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가 네다섯 살 된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콘센트에다가 젓갈을 내면서 감전돼서 온몸이 거의 타다시피 하고 화상을 입고 결국에 오랜 동안 몇 개월 동안에 있으면서 병원에 있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미성년자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권리만 있다고 무조건 다 그들에게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가정의 의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가정을 책임질 줄 알고 이끌어갈 수 있고 함께 해나갈 수 있을 어느 정도의 그런 지각이 있는 자들에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어른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그렇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는 거죠. 부모들도 다 하는데 왜 우린 못하느냐? 부모가 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멋있는 말 같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그거를 세상에서 사회에서 법으로 인정해줘요? 그게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의 가지고 있는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는 의무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로 서로가 권리만 주장해 보십시오. 그 가정이 온전하게 갈 수 있겠는가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의무를 다할 때 그때 행복하며 모두에게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네 가지에 대하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다른 말이 아니라 아까 읽으신 것처럼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대가족 제도를 부인하는 말이 아닙니다. 아, 결혼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면 되는구나, 우리끼리 좋아하면 되는구나, 이 얘기가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의존적인 자가 이제 능동적으로 가정을 책임지야 할 자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내에게 남편의 자리가 있고 남편에게 아내의 자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는 자녀에게 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부부가 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필요하다는 거죠. 의존적인 삶에서 바로 책임감을 가지고 능동적인 삶으로 전환되어지는 그것을 가르쳐 부모를 떠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접착제라는 게 필요하죠.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떡합니까? 접착하기 전에는 이물질을 싹 닦아냅니다. 그 안에 있는 걸 씻고 그거를 아주 먼지 하나 없도록 싹 해놓습니다. 똑같이 그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듯 가정에서는 부부와 서로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상처와 모든 것들을 알고 씻을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가 치유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치유된 다음에 접착제를 붙이게 되는데 이 접착제는 예수님의 사랑이요, 은혜이요, 십자가의 피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로 접착되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어요. 이물질을 제거하듯 상처를 치유하고 그 속에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드러내고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한 몸으로 있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는 말인데 그게 명령문입니다. 한 몸이 있다 또는 한 몸이 되어라, 한 몸으로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곧 같이 있어란 말입니다. 그의 곁에 있어, 행복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 있어줘, 있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이 막 속상할 때도 함께 하려고 하는 서약이 있었지 않은가.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에 대하여 1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음에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에 제가 와닿는 사랑의 정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사랑은 비 오는 날에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비를 함께 맞아주는 것이다. 슬플 때에 그 슬픔을 피하게 해주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은 그 슬픔을 함께 나누는 것도 소중하다 하는 거거든요. 부부는 서로가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 당신 저쪽에 있고 자기는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아내는 저 밑에 있고, 자기는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남편은 저 아래에 있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라, 함께 있어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는 것을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리라 해가는 게 있어요. 설문조사를 하면서 물었어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이 남편을 만나겠느냐? 세 글자 미쳤냐? 이게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 예언하건대 다시 태어날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 노후 대책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후환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예언. 사람은요 다 늙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뭐 육체에 살아나는 일들이 다 그런 거죠. 20대에서 30대가 하는 것을 화장이라고 그러죠. 30대에서 40대 하는 것을 치장이라고 그래요. 40대에서 50대 하는 것을 분장이라고 그래요. 50대에서 60대 넘어가는 것을 비연장이라고 그래요. 60대 이상은 환장한다는 게요. 화장빨이 안 먹어가지고 말이요. 이게 얼굴에 안 두른대요. 이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린 다시 태어날 일이 없으니 어쨌든 간에 어쨌든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현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좀 해보시옵소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더라. 25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허물이 허물되지 아니하더라. 가정 안에는 무장해제하는 곳입니다. 옛날처럼 투구 쓰고 갑옷 입고 왔는데 집에 와서도 투구 쓰고 밥 먹습니까? 거기 와가지고 에헴 나 1인 오너라 하는가. 목사인 저도 여기서 있고 가정에 들어가면 목사복을 벗고 옷을 벗고 다시 옷을 갈아입습니다.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하고 가정에 들어갈 때는 목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들어가고 남편으로 들어가고 또는 바로 자녀된 도리로서 들어가는 거지요. 오늘날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가정의 삶이라는 것은 배우지 못해서 가정을 아내에게, 아내는 자기의 또 다른 얼굴과 같거든요.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서도 즐깁니까? 남편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도 즐깁니까? 그게 다른 자기의 모습인데도 그거를 괴로워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 가지고 있는 의무를 잘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비한 영역으로 세워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은혜로 덮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끄러움을 덮는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안에 다 내놓고 다 말할 수 있고 다 그게 치유될 수 있어야 밖에 나가도 그 가운데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가정에서 치유가 안 되니까 밖에서 부끄러운 짓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행복이 충만한데 왜 바깥에서 타락한 행복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한 걸 누릴 수만 있다면 오늘날 신앙생활도 바람난 신앙생활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정으로 행복하지 않냐고 가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엉뚱한 사람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서로를 존중할 줄 알고 서로를 채워줄 줄 알고 서로에게 서로를 덮어줄 줄 아는 천국을 보여줄 줄 아는 가정.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야야 결혼하지 마라, 결혼이라는 건 지옥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야야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행복하며 신비한 영역인 줄 아니?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야. 너 결혼한다면 이런 가정이 되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잘 되고 있는 거죠. 저는 그전에요. 정말 저도 그냥 남자니까 저는 열정을 당하고 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흘릴 정도로 설교도 하고 막 합니다. 근데 저는 생각할 때 그 당시에는요. 우리 안식구가 애들 키우고 이렇게 하면요. 노는 줄 알았어요. 들어와서 애나 보면서 놀고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여자들의 행하는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일들이 파출부를 그 일을 똑같이 하게 한다면 최소 200에서 300, 4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공짜로 하고 있는 건데 노는 줄을 알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스트레스와 자기 시간과 자기 때가 없으며 그 모든 것이 다 매달려 있으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노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제가 이런 세미나나 또 이런 부분들을 설교를 듣고 하면서 제 마음을 그거를 고치기 시작하고 그거를 돌리기 시작한 겁니다. 모르니까. 표시나지 않는 일들을 아내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표시나지 말은 정말 힘든 일을 가정을 위하여 그 모든 일을 다 힘을 다하여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편의 일이더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과 허물은 같다는, 무게가 같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존경을 받고 있으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인다는 것은 존경심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자기 남편을 향하여 부를 때에 인간이라고 부른 사람도 봤습니다. 자기 남편을 이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승이이시고 이름은 인간이요. 존경이 떨어졌다는 거죠. 존경이 떨어지니까 허물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이 앞에 있으면요, 그러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인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으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소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채워주고 덮어주는 가정이 되도록 우리 가정 천국을 보여주는 가정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